민주당은 말로는 민생민생하지만 재난안전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직을 일시의 공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행보에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헌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에 의해서 헌정사상 75년 만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이 목적으로만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헌정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민생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운영의 중추이자 재난안전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직을 일시의 공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예정된 순서대로 표결할 경우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다수의 힘으로 의사 일정까지 변경해 탄핵 소추안을 의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행보에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래놓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열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짓거리지 말라는 막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다수결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의 증인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주신 국회 다수 권력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고 악용했는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